새정치와 민주당의 창당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신당 창당 합의에 새누리당이 초비상입니다. 경찰청장이 집회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정의림의 1분입니다. 새정치와 민주당이 신당 창당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 3인씩 신당 창당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5일부터 지역 순회에 돌입합니다. 도지사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초비상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을 합의하면서 6.4 지방선거가 양자구도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맹비난을 펼치는 것은 기본이고 중진 차출, 경선 순회 등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적극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의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데요. 이유는 경찰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림의 1분입니다.